짧게 짬짬이 알아보는 짤툴. 오늘은 브러쉬로 라인의 테두리를 그려보겠습니다. 이 테두리는 패턴에서 시접을 그릴 때 사용하지요. 윈도우의 브러쉬. 그러면 브러쉬의 라이브러리가 나오고요. 이미 등록된 폭의 브러쉬들이 있습니다. 3cm, 5cm. 자, 테두리를 넣을 라인을 선택한 다음 이렇게 폭을 3cm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중심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3cm 테두리가 생겼죠. 이것을 이용해서 시접을 넣는답니다. 그런데 등록되지 않는 폭의 시접 1.5cm 테두리는 어떻게 등록할까요? 라인을 선택한 다음 직접 선택툴을 따닥 눌러서 복사 이동할 겁니다. 이렇게 수직 각도로 1.5cm 복사 이동. 그러면 아래로 1.5cm 복사 되겠고요. 반복해서 내려갔던 그 선을 다시 선택해서 똑같이 한 번 더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보기 확인 후 복사 이동하면 이렇게 1.5 간격으로 라인이 3개 생겼죠. 중심을 기준으로 1.5 폭으로 테두리가 생긴 거예요. 양쪽으로. 그러면 이 전체의 3개 라인을 선택 후 새 브러쉬를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트 브러쉬 선택 확인하면 이렇게 브러쉬 옵션이 나오고 여기에 새로운 제목을 적어줍니다. 저는 1.5cm 시접 이렇게 적어서 확인 누르면 1.5cm 브러쉬가 생성되었죠? 자,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곡률 툴로 곡선을 띠딕 그린 후 여기 1.5cm 테두리를 넣겠습니다. 곡선을 선택 후 1.5cm 시접 브러쉬 선택. 자, 생겼죠? 성공. 이렇게 라인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1.5cm 테두리가 생겼습니다. 일러 패턴에서 시접은 테두리를 만드는 툴을 사용하는데요. 지난번 말씀드린 패스 이동과 브러쉬 등록이 그것입니다.